여자들, 내 남자의 여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포문을 이분이 열어주셔야죠. 아~ 예, 이혜정 마담님의 이야기로 하겠습니다. 오, 이게 무슨 결국 말일까? 내 모습. 아니, 이런 얘기는 왜 날 갖다 앞장세우지? 선생님이 수위 조절에 이 척도. 그러니까 진짜. 아니, 우리 신우가 그랬어요. 한 번만 나가서 이런 소리 또 하면 호적에서 파낸다고 오늘 호적에서 판에도 할 수 없죠, 선생님. 네, 네, 네. 그럼 선생님 집으로 가야죠. 네. 네. 아니,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살다 보면 정말 살았던 일 중에 어떤 일이 가장 내 가슴이 아팠던 일이라고 생각하면 남편의 여자를 확인하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한참 주부를 살다가 그때는 뭐 남편이 아, 뭐 그냥 출근했다 퇴근하니까 그리고 늘 부인과를 하니까 길 가다 만나는 모든 여자가 그저 환자려니 하는 그런 믿음으로 봤었죠. 어느 날, 정말 어느 날 남편이 떨어진 영수증 하나가 이게 뭐라는 건지 저한테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찾아 이렇게 가다 보니까 사실은 왜 배반하는 사람도 보면 늘 제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배반하잖아요. 남편의 간호사가 저한테 8년을 같이 일한 간호사가 알려줬어요. 어떤 상대인지. 그래서 이제 조사에 들어갔죠. 근데 이제 어떻게 그 여자를 제가 만났어요. 만났는데 만나러 가서 보니까 정말 너무 놀라웠어요. 진짜 그 사람이 되게 예뻤으면 예쁜데 제가 좀 기가 죽었을 거고 되게 좀 나하고 다름이었으면 정말 놀랬을 텐데 어쩜 우리 남편은 여자 보는 눈이 그렇게 좋았어요. 그렇게 내가 인물이 훨씬 난 거예요. 정말 제가. 아, 예. 근데 저는 피부는 하얗지 그 사람은 피부도 검고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근데 저를 보면서 벌떡 이렇게 일어나서 그때도 제가 대구에서 방송을 하고 있을 때니까 일어나는데 순간 그 사람을 마주대는 딱 순간 제가 딱 보면서 정말로 이런 얼굴로 내 남편을 흔들었어라는 분노도 있었지만 그 분노를 제가 딱 상쇄시키는 게 그 사람이 일어서서 저한테 아는 척을 하고 앉는 순간에 늘 남편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조금 차분해봐. 조금 조용해봐. 라는 그 두 모습이 거기에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갈 때는 이걸 죽여 살려 어떻게 놓을까 막 이렇게 생각하고 왔었는데 제가 아무 말을 못했어요. 딱 앉는 모습까지만 보고 아, 나의 부족한 면이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구나라는 게 굉장히 좀 허탈한 마음이더라고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같이 차 한잔 마시고 하는 그 사이에 그 사람이 차를 마시는 모습, 커피에다 설탕을 넣고 크림을 넣는 게 저랑 배율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 남편이 찾아 헤매는 이런 바깥의 어떤 그런 큰 그리움이 결국은 내 안에서, 나의 안에서의 그리움이었구나. 그냥 그런 남편에 대한 부족함이 뭔지를 한 번 더 새겨볼 수 있으면 결국은 내가 받는 상처가 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얘기 중에서 저는 만나지 말았어야 된다. 맞아, 이게 굉장히 왜냐면 이게 머릿속에 이제 완전히 사실로 그 사람이 들어가 버리니까 남자건 여자건 사춘기 되면 이성의 눈을 뜨잖아요. 나는 이런 타입이 좋아. 뭐 내 반 같은 반 아이가 누가 마음에 들어 할 수 있는데 사춘기 왜 떠진 눈이 어떻게 갑자기 닫혀져요? 맞아. 장님이 아닌 이상 늘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뜨고 있고 지나가다가 이쁜 여자 확 고개 돌아가고 저러다 목 디스크 걸리지 싶을 정도로 확 돌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눈을 떠진 눈을 조절을 잘할 수 있는 거는 그 사람의 양심과 모함뿐이고 또 받아들이기 아니요. 그래서 임기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국회의원도 20년 하면 짜증 나거든요. 4년마다 바꿔줘야 되고 그리고 결혼도 임기제처럼 한다면 지금 말이라고 하면서요. 시끄러워서 아니 미래는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근데요 이런 게 있어요. 자동 사다라다니는 시대. 꾸준하다는 거는 국회의원도요 5선 6선 해봐요. 네. 의장 되고 장관 되고 그렇죠. 뭐 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 우리가 박수 치고 결혼 생활이 적합한 거죠. 한 번만 하고 그만두면 그거 뭐 맨날 선거 운동하다 골때리고 재산 없어지고 다시요. 그래서 좀 자리를 잡고 좀 우물도 한 우물을 파면 물을 떠먹을 수가 있어. 맨날 우물만 파다가 새로운 것만 찾다 뒤끝치고 나중에 그러라고 나갔다. 그러니까. 그거야, 맞지? 네. 그러니까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는 것 자체를 우리가 부인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남자에서 외도의 문제로 넘어갔는데 외도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신뢰를 깬다는 거라서 그러니까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모르면은 그 사람이 신뢰를 배반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건데
사실 뭐 결혼해가지고 한 번에 그 신뢰가 깨졌다고 생각하면 다시는 뭐 나는 이 사람하고 다시는 못 만나겠다고 하면은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혼을 해야 되는 건데 한 번 이걸 어겼을 때 이 신뢰를 회복하기까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때 그 사람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한 번 이렇게 선생님처럼 상처받아가지고 했는데 그 다음에는 그게 견딜 수가 없는 게 계속 그 사람을 의심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늘 하시는 게 그러고 난 이후에는 다시 영수증을 봐야 되고 문자 메시지를 챙겨봐야 되고 이 사람이 뭐 하는지를 챙겨봐야 되는 내가 맞아. 너무 괴롭다는 거죠. 아니야, 양승현 변호사님 얘기한 거 충분히 알겠는데 결혼을 하고 혼인의 약속이라는 걸 어쨌건 서로 간의 약속, 계약 관계로 이제 진행이 되다가 어느 한쪽이 일방적 계약을 깼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계약이 계속될 수 있느냐. 참는 게 미덕인 시대도 있었고 참는 게 꼭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견딜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겪어본 분들은 대부분 견디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상처라는 게 내가 상대방이 노력을 한다고 해서 깨끗이 회복이 되질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결국엔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도 안 되냐? 나중엔 지쳐서 대부분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는 케이스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사실은. 바람을 폈던 당사자가. 아, 신뢰를 약속한 네. 상태에서의 내 남자의 여자 이야기였잖아요. 네. 지금 말씀하실 분은 조금 얘기가 달라요. 예, 어떤 스토리인지. 안녕하세요. 농객분. 예. 네, 안녕하세요. 어떤 여자분 얘기를 하시려고요? 무슨 얘기신가요? 아, 저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뭐 내 남자의 여자 얘기하면 이제 다 공감이 돼요. 속상하기도 하고 그럴 것 같은데 저는 대려 반대의 경우예요. 에이? 신랑하고 저하고 한 19살 때부터 만나가지고 아이, 한 7, 8년 연애를 했거든요. 근데 네? 네, 연애를 7, 8년 하다 보니까 한 두세 번 정도 헤어질 때가 있었어요. 이제 진짜 헤어진 것도 아니고 그냥 싸우고 그래 헤어져 하고 헤어졌는데 네. 그 두세 번 동안 저는 꼭 남자가 생겼어요. 잠깐만 이거 반대 예. 아, 내 여자의 남자 그랬는데 이상하게 신랑이랑 헤어지고 돌아와서 오는 날에도 남자가 오는 날 그날에도? 예. 네. 그게 저는 꼭 남자가 생겼거든요. 네. 근데 우리 신랑이 그걸 다 알아요. 아이고 알 수밖에 없죠. 그 신랑은 연애를 아무도 했으니까. 안 만났어요? 예. 신랑은 없고? 여자는 저뿐이 없어요. 확실해요? 예. 한 분이 그 지금 그 아내의 모든 남자친구들을 다 알고 있는 거죠. 과거를 나랑, 다 알고 있는 거죠. 나랑 사귀다가 중간중간에 예. 투입됐던 남자친구들을 다 예. 알게 되는 거잖아요. 대체선수, 대체선수. 아.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 결혼 20년 차 됐는데 예. 정말 싸울 때마다 그 얘기를 해요. 아. 정말 치사한데 정말 그때 그 19, 20살 때 얘기를 해요. 예. 그러면 정말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그 얘기만 나오면 제가 깨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차라리 정말 이렇게 여자 사건 하나 생겨가지고 제가 그걸 확 휘어잡아가지고 한번 남편이랑 좀 싸울 일이 생기면 정치인데? 제가 그걸로 남편이 여자가 생겼으면 좋겠다. 예, 저는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더라도 과거에 아니,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너무 무결적이니까. 네. 저런 얘기를 들으면 호강에 맞춰서 요가 하고 그래도 그냥 지금 그때 그걸 재미치로 깨갱하고 사는 게 그만큼의 행복이지. 만약에 네. 여자가 생겨서 당신 여자 있잖아 소리 한번 한들 그 마음이 그래 지금 행복하고 바꿀 것 같아. 저런 사람 보면 때려주고 싶다. 살짝 지금 심각하게 그 결혼 후에 매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결혼 전에 나를 남편을 스쳐갔던 여자들 결혼 전이기도 하지만 그런 거 막 또 쭈그라고 얘기하는 남자들의 그 첫사랑 이야기들 이런 것 때문에도 충분히 싸우게 되거든요. 저희 예. 어머님이 되게 보통이시구나. 통통 던지시는 게 그게 너무 쏠쏠해요. 신우들도 가끔 이제 말실수가 아닌데 그러니까 저를 놀려먹는 재미인 것 같기도 해요. 탈을 하니까. 그래서 유학 갔을 때 잠깐 만났던 여자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이름이 에미예요. 근데 제가 안 그래도 책상 서랍 속에서 에미는 오빠를 사랑해. 내가 뭐 네 에미가 에미가 에미 아닌 거 아니야? 어떤 에미도 다 사랑하지 않나. 그래서 그 이제 되게 어설픈 한국어로 뭐 에미는 오빠를 사랑 이 책받침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 하루 종일 이거 고민하다가 이게 딱 털어놓고 이거 뭐냐고 꼬치꼬치 캐묻긴 했는데 신우 말로는 농담일 수도 있지만 신우랑 고모부랑 같이 가서 미국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그럼 보통 사이가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어머님이 그 미국에서 그 너랑 만났던 그 친구는 잘 있니? 이러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으시게 해서 저만 모르는
옛날 여자친구 얘기를 온 시댁 식구들이 다 알고 있을 때 그때가 되게 정말 멘붕이 확 오면서 나는 모르는 다른 여자를 다 알고 있었구나. 그 단어 에미만 봐도 어디서 바로 봐도 그 여자가 좋아했던 노래가 킬링 미 소프트리예요. 그 노래가 나오면 정말 내용을 바꾸다 킬링하고 싶죠. 지금 들리네요. 스튜디오에 술을 먹고 오면 이제 노래를 되게 잘해요. 그래서 하면 저는 신혼 때부터 이렇게 데이트할 때도 남편이 되게 노래를 못하는데 그 못하는 노래를 하는 걸 되게 좋아했는데 어느 날에 술 먹고 들어와서 막 노래를 해요. 근데 가만히 듣다 보니까 아 울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그대 사랑하라. 이건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말 저희가 그 노래를 너무 이렇게 가슴 아프게 막 이렇게 눈물이 한번 흐를 것처럼 불렀을 때 도대체 그럼 그 여자는 누굴까 상상의 넓혔는데 저도 저희 남편이 선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뭐 집안 우리 한국이 정말 너무 좁다 보니까 누구 얘기하면은 꼭 그 집에 누구랑 선을 본 거예요 우리 남편이. 그래서 그 여자는 잘 살고 있고 우리 시어머니도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때 그 여자들이 스쳐가면서 그 여자가 지금 저렇게 가슴에 남아있나 해서 그 겨울에 그 찻집 정말 싫어요. 겨울에 그 찻집. 걸리는 노래들이 있구나. 싫어요. 아니 남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적 없나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인상... 제가 와이프랑 약혼하고 여행을 같이 갔어요. 스키장을 갔는데 제 첫사랑 이름이 성연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아 성은 뺐잖아요. 그리고 집사람이 승현이에요. 그러니까 발음이 셀 수 있어요. 혓바닥에도 살이 지나? 발음이 셀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승현아 부르는데 성현아 부른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렇지. 네. 지금까지도 아마 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여자 이름을 외우지 말아야겠다는 거예요. 다 그냥 모든 여자 이름은 자기야. 진보된 인간. 첫사랑이랑 여자 첫사랑이 되게 다른 게 남자들은 첫사랑에 굉장히 가슴에 새겨져 있고 뭐 동네 누나부터 시작해서 뭐 되게 많잖아요. 근데 여자들은 첫사랑보다는 현재 사랑에 훨씬 더 맞아. 충실해요. 그리고 첫사랑을 만나도 첫사랑이 나보다 너무 잘 돼 있으면 배가 아프고 너무 못 돼 있으면 가슴이 아프고 맞아. 같이 살자 그러면 머리가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다른 게요. 남자들은 첫사랑을 왜 기억하냐면 제가 느낄 땐 남자들이 어떤 여자를 처음 사랑하는 여자를 만났을 땐 올인을 해요. 맞아요. 나의 정성, 나의 마음, 나의 시간, 물질 모든 걸 다 올인해서 사랑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내한테 결혼한다면 저 초창기 막 물어봤어요. 제 아내한테 야 첫사랑 뭐 기억을 여자들은 잘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거의 기억이 안 나요. 제 아내를 좋아했던 어떤 과거의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한테 제 아내가 첫사랑이었던 거예요. 그거를 제가 이제 발견을 한 거예요. 누군가의 첫사랑이었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네. 내 아내도 어떤 남자 누군가의 첫사랑이었던 맞아요, 거죠. 맞아요. 태어난 척을 했죠. 처음엔. 그럼 뭐 첫사랑 뭐 유치하게 아유. 그러더니 별명이 그 어떻게 불러줬는데 이랬더니 이름을 안 부르고 루또라고 불러줬다는 거예요. 루또. 루또? 루또? 루또랑 비슷. 그러니까 루또 느낌. 나도 똑같이 얘기했다 형처럼. 야 루또도 아니고 무슨 루또 유치하게 아우 막 이랬더니. 내 인생 루또. 컴퓨터 자판에서 제 아내 이름이 경애인데 경애를 한글로 안 치고 영문으로 하면 RUDDO야. 그리고 나서 아내를 보니까 얘는 모든 포털의 아이디가 RUDDO야. 우와 진짜 열받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아내 아이랑 비밀번호가 아니까 신용사이트 정보 들어와서 주민번호 아니까 몇 개 사이트가 이 루또로 가입이 돼 있는지 보니까 한 32개 정도가 루또로 나는 걔를 별명으로 불러본 적이 없어요. 네. 울지마. 근데 울지마 우리 오빠 울지마. 어떤 남자는 내 아내를 루또라고 불렀다니까 옛날에. 나도 오빠 별명 줘줄게 돼지야. 여자들도 남자들은 첫사랑 그냥 구체적으로 기억 못합니다. 그냥 아니에요. 아련한 추억으로만 아는데 여자들은 디테일하게 기억해요. 여자들이 더 사악해요. 거기에 어. 의미를 두지는 않아요. 그냥 쓰던 거에 대해서. 익숙해서 쓰는 거지. 거짓말하지 마. 어떻게 의미를 안 두는데 모든 사이트를 루또로 가입할 수 있지? 아니, 이거는 잘 들어봤어.
여자들이 기계에 그다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 가입해놓은 그걸로 비밀번호 붙여놓고 대학교 1학년 때 만든 아이디랑 이거 봐! 자기들이 잘못한 건 다 로맨스고 우리가 뭔가 하나 잘못하면 우리가 뭔가 하나 잘못하면 그냥 목을 막 쥐어오고 첫사랑 얘기하니까 아들냥 다들 재밌다! 하나씩 풀어놓는데요 첫사랑 있을 거 아니에요 나 왜 이랬어 어 진짜? 남편 모르는 첫사랑 진짜? 그러니까요. 한번 해줘. 얘기해줘. MC라고 필요한 거 아니고 그래. 한번 지금 미국 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몰래 한번 얘기해요. 괜찮아. 얘기해요. 첫사랑을 난 근데 모르겠어요. 뭐가 첫사랑이 있는 건지. 나 진짜 그게 규정을 내리는 게 되게 친구들이랑 되게 난 누가 첫사랑이니? 첫 뽀뽀랑은 안 사귀었지? 뽀뽀만하고 안 사귀었지? 나쁜 여자네. 먹튀네 먹튀. 친구 빠졌어. 대학교 2학년 때 만난 친구가? 네. 첫사랑이요. 왜냐면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남자친구를 사귀어본 적이 없으니까 남자친구라고 만든 게 대학교 2학년 때 처음 만난 친구니까 근데 간간이 제 친구가 그 그룹을 만나고 있어서 아직도 소식을 듣는데 저는 안 보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내가 좋아했던 한창 정말 좋아했던 그 기억으로 남고 있지 사실 20대랑 비교하고 지금 40이 된 친구들을 비교해서 40이 더 멋있어 이렇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깨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얼굴로 머릿속에 남겨놓고 싶지. 맞아요. 네, 근데 맞아. 제가 남자 여자 차이를 많이 느낀 게 제 성향인지 모르겠지만 안 궁금해요. 안 궁금하고 그렇게 생각이 나지 않아요. 맞아, 여자도 나.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걸 분석해 봤어요. 연구해 봤죠. 아, 연구해 좀 알려주세요. 제가 연구해 남자들은 처음 이성을 사랑하는 감정이 폭발하는 감정이에요. 여자는 자기의 문은 하나 여는 감정. 그렇지. 아, 예, 그래서 여자는 좀 잔잔하게 여는 거고 남자는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랑 때 가장 강력한 폭발하는 에너지를 느껴요. 인생에 그 여자가 전부고 그 여자가 아니면 죽을 것 같고 이거를 그 사랑을 처음 느낄 때 느끼고 여자는 좀 더 나은 사랑을 느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가 느끼는 거는 가장 괜찮은 사람 마지막 사랑인 거고 남자는 그 다음에 더 좋은 여자를 만나도 첫사랑 때만큼 감정이 안 생기는 거예요. 선생님은 아까 화려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과거가 그걸 아세요? 그 지금 첫사랑을 알고 계세요? 부인께서 화려했던 과거를 물론 알고 내 또 뭐 전부 다 여자 문제는 다 아는데 절대 거기에 대해서 무슨 뭐 차에서 뭐 영수증을 봤니 뭐 이메일을 확인하니 뭐 절대 이런 거 없어. 아... 카드를 안 쓰시는군요. 너무나 편해. 내가. 아니, 아예 신경을 안 쓰고 말 그런 이유는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우리 집사람 옆방에서도 난 내가 목소리가 좀 커요. 여보세요. 어 정숙이냐? 어 뭐죠? 다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와서 좀 살살 얘기하세요. 절대 얘기 안 해. 나를 그만큼 믿는 거예요. 근데 나는 또한결한결방식으로 예, 본론이 나오시는 거야. 키우더라도 나는 가정을 꼭 지키면서 바람을 그걸 가정을 지켜야지 남편 바람 피지만 나는 지켜줄 거다. 그럼 사모님이 지켜주시는 지켜주시는 거잖아요. 네. 바람 핀 거 용서해 가정이 누가 지키든 지킨다. 일단 그 가정 지켜주세요. 우리 제 딸애 하고 이제 휴가 내고 우리 집 사람 지금. 외국에 나가 있다고? 네. 전화가 왔어. 며칠 전에. 아 여보, 식사는 잘 챙기시죠? 뭐 아픈 데는 없고. 이게 아니야. 여보, 우유 아침, 점심, 저녁 잘 주지? 그리고 저 아침, 저녁, 점심 사이에 간식 주고 그 도우면은 좀 제 에어컨 좀 틀어놓고 잘해요. 우리 집 강아지 이름이 우유야, 우유. 침대도 우리 강아지한테 다 뺏기고 나는 저쪽 걸로 가져서 나고 내가 에어컨 틀어봐 여보 전기세 많이 나가 여보 그 우유 그 도서 해야 되는데 에어컨 조금 틀어줘 아 돌아버려 내가 내가 에어컨 좀 틀으려고 시원한 방에 있으려고 그러면은 우유 안고 내 방으로 들어가야 돼 에어컨 틀면은 아무 말도 안 해 선생님 말이죠. 우유만큼 애교가 없잖아요. 젊을 때 잘해야죠. 젊었을 때? 선생님이 잘했어요. 잘했는데 내가 저희 모자래 관계 복잡하게 해놓으셔놓고 동거생활을 한 거 그거 한번 들켰어요. 동거생활하다 들켰는데 우리 집사람이 동거생활 내가
가슴 아픈 거만 침 당신도 이담에 늙으면 가슴 아프게 할 거야. 그게 이제 오더라고. 그래서 오늘 밥 주고 앉았잖아요.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